페스티벌 나다는 무장의 예술 축제입니다. 전해드린 것처럼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실감 가시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. 최유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흥겨운 밴드 음악에 사람들이 몸을 들썩거리고 신나게 박수를 칩니다. 수호 통역이 무대 한가운데 자리 잡아 뮤지션들의 노래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. 청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의 문화예술축제 페스티벌 나다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.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인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실감 가시화 기술을 선보이는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 귀여운 토끼가 등장해 춤과 수어로 노래를 표현하는 AI 수어 댄서 소리토끼. 이 기술은 크라잉넛과 베이관 밴드의 라이브 공연에도 적용돼 무대에 흥을 더했습니다. 이번 실감 가시화 기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광주과학기술원 AI 기술 연구팀 팀 지스트가 공동 연구기관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. 단순히 기술적 발전, 차별화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어떤 이제 목소리, 수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들은 모두 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. 아, 이런 게 음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형성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무적이고요. 이외에도 소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만들 수 있는 도구인 BGM 신디사이저와 시각과 촉각으로 즐기는 댄스 게임 등 총 5개의 부스가 전시됐습니다. 4차 산업기술과 장애예술을 결합한 숨겨진 감각놀이, AR과 VR을 이용해 저시력 장애를 체험해볼 수 있는 화이트 스틱은 이 느낌과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. 페스티벌에 참여한 장애 작가의 작품 일부를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그림으로 채워가며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서로 다른 개개인이 나가 모여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의 페스티벌 나다.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.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러면 뭐 기술하는 사람으로서도 아 나도 여기에 관심 있는데 참여해야지. 아니면 청각장애인분들 또 아니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관심사를 넓히는 것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장애인과 비장애인, 문화예술과 과학기술, 개인과 사회가 하나 된 진정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.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.